사일런트 초반 일러스트 저거 되게 무섭게 바뀌었네. 근데 이거 버그 있어서 제거되더라고요. 윈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래는 제거할 수 있더만 총공격 상향돼서 이제 집을 만하겠더라고요. 네, 고래만 오직 고래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카드. 짠, 짠. 아, 이거 다른 캐리 가다가 이거 하면은 적응 안 되는데. 아, 그냥 줘요. 당신 빈털 털이? 틀린 말은 아니지. 교살 고개. 교살 집을 걸 그랬나? 엘리트 두 마리 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왜냐면 가진 게 없거든요. 애놀이 없는 장사. 망단의 수리검. 초반에 니오우, 아, 네, 엘리트 도피예요. 초반에 니오우 뽕 뽑겠다고 파밍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파밍을 좀 다니겠습니다. 독바? 중거 하 돌진도 집을 만하지 않나? 불타? 파멸? 독이 없는데? 아, 못 먹겠다. 아니면 1층 대충 어떻게든 넘기고 2층에서부터 파밍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동반자가 아니라 등반자입니다. 첨탑을 등반하는 자. 제비귀비? 구르기도 나쁘지 않겠다. 예, 기생충 대신입니다. 예, 저주인형도 됩니다. 구르기? 여기 민포 떼굴 믿을 건 망단밖에 없어. 미리 민포 먹었으면 1대 만 먹는 건데. 아, 저거 첫 턴에 드로우 감수 거는 것도 저걸로 바뀌었네.
아, 젠장. 아, 실수했다. 이거 좀다 없애자. 창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망단만 빨리 돌면 잡긴 잡겠는데. 개꿀. 그만해. 그만해 이것들아. 네, 까마귀 보스야. 역시 수리검. 역시. 아, 저거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원래 부상도 저렇게 많이 넣었었나? 답이 없네. 끈적끈적. 아이고, 끈적해라. 예, 이제 재물 써도 퍼펙트 가능합니다. 능지가 제일 나을 것 같죠. 잼반구 또 할까? 딱히 할 것도 없네. 독단도요? 독이 없는데요. 독 없는 독대값. 무서운 사람들. 실더스를 믿다니. 총매는 집을만 하죠. 저거 도망가거나 때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도망간다. 못 잡았다. 룬방군데 어쩔 수 없죠. 마무리. 일단 걸러보겠습니다. 필독서.
일단 비타 있긴 해요. 도갈? 망다 써야 되는데 이게 뭐지? 능서 언제 강화하죠 저거? 하프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사신경? 고개 반사신경? 반사신경? 돌진? 돌진할래. 돌진 네크로노미콘 때문에 집었습니다. 아 진짜 어우 살았다. 한턴 봐줌. 죽어라 식물놈아. 네크로로 수리검도 더 보고 비타로 코스트도 늘리고. 네크로 상성이 나쁜 덱은 아니네요. 그러게요. 사운드 에러 고쳤다더니 고쳤다면서 아, 나 이거 왜 안 먹었지?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거 고친 줄 알았는데 제대로 안 고쳐졌던 게 아닐까요? 확실히 이거 딱 켜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아! 큰일 났다.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또 다시 할까? 제 천재인데? 제가 언제 그 켜맸나요? 저는 원래부터 했었는데. 근데 등반할 때는 안 했었어요. 스쿼링 할 때나. 근데 지금은 스쿼링 하는 것도 아니고 승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예 두금이 안 들리잖아. 버링이가 없네. 이거
젠방구가 이래서 힘든 게 많아. 킹진. 이거 껐다 켜야겠는데요? 일단 다음 거 가야 저장이 되니까. 게임 저장됨. 능지를 강화를 해야 쓰겠죠. 이거 약간 괜히 집었나는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미라 손이 나온다면 또 다르겠지. 잠시만요. 아예 껐다 켤게요. 이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인가? 아니, 근데 지금 승천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깨도 그만, 안 깨도 그만인데. 그만 좀 와. 그래서 BGM을 꺼드렸습니다. BGM 자꾸 이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계속. 민첩 올리고. 돌진 더블. 아, 내 능지. 수리검 때문에 수비가 잘 되긴 하네요. 게다가 네크로노미콘 때문에 발동시키는 것도 더 쉬워. 아이고, 덕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 한번 가끔씩 세게 때릴 때 있는데, 그때가 언제지? 하지만 돌진이 있다면, 네크로 간미콘. 고개 두 장. 카드 제거. 타격. 아이고. 돌진, 돌진. 대신. 아이고, 내 능선. 한번더 돌릴까? 기왕 돌린 거. 안 돼, 망단까지 빠졌어. 또 능지 못 썼네. 근데 민첩이 워낙에 높아서 어째 이상하게 잘 막히는 하네요. 아, 젠장. 으아. 이러지 말자. 말로 하자. 죽는 거 아니야? 아, 코스트가 너무 심하게 나오잖아.
문반구의 고민, 선택의 순간. 젠장, 틀렸어. 튕겨내기. 지금 덱에서는 튕겨내기가 확실히 좋겠죠. 건무나 제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민첩올릴 거면은 건무가 낫겠죠. 그러면 이제 자면 될 것 같은데. 민첩올릴 때까지만 버틸 수 있으면 되니까. 파이오니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넌 나의 것이다. 저는 님 것이 아닙니다. 핸드만 잘 잡히면은, 아이고, 비겼겠다. 아이고, 펜촉. 핸드만 잘 잡히면 되게 문제없이 잡을 것 같은데. 하나 더 보신단다. 아, 와 미쳤다. 큐큐큐큐. 만세. 구독 팬입니다. 아닌데요. 아유 덕팬이 미결 구독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저거 왜 저거 시그니처 아닌가?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돌진 돌진. 돌진 서순인가? 어째서 시그니처가 안 나오는 것인가? 딜은 능지가 해주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이 정도면 비타 강화해도 되겠네요. 시그니처가 왜 일을 안 할까요? 환불해달라고요? 환불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도플갱어뿔 뱀꼬리 연깃. 상점 가서 타격 혐오나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꿀꺽. 잘 먹겠습니다. 아니 잘 먹었습니다.
이게 더 센가? 16. 눈방구라 제가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모르겠네. 아유 도화진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슬더스 냄새가 거기까지. 조용히 먹고 있었는데. 에너지 포션 비타. 비타 뿔.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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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끝없는 타격 혐오. 교살 두 장? 교살 욕심 아닐까? 네, 오늘 좀 일찍 켰습니다. 근데 교살이 진짜 무진장 센데, 네크로 교살이라서. 욕심난다. 아, 방금 표창 있었네. 타격 혐오를 멈추라니요. 타격 혐오는 계속되어야 한다. 데미지 얼마나 나오지? 잡을 수 있겠지? 아닌가? 와우 능서 일한다. 확실히 네크로노미콘이 말도 안 되게 좋은 유물인 건 맞는 것 같네요. 펜 초가 깨야 돼. 귀비? 한 장 정도? 교살 강화하고 꼬챙이도 저거 꼬챙이 네크로노미콘 되긴 되는데. 야, 물론 강화를 해야겠지만요. 교살이 아직 되게 있거든요. 도플갱어 쓰고 다음 턴에 교살 돌리면 쏠쏠할 것 같은데. 워후 한 장당 10댐. 아이 룸방구라지 이거 써야되나 말해도 아, 안 쓰는게 더 세겠지. 시원시원하네요. 역시 네크로노미콘이다. 아니 교살이 왜 또 나와? 안 써, 안 써, 안 써. 강화하고 저거 엘리스 잡고 자고 상점 잡고 보스. 유물이요? 잡을 만할 것 같긴 한데.
불안기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저거도 쳐야 되고. 교량기가 먼저인가? 구체 선찰기가 먼저인가요? 생각해보니까 펜촉 오챙이도 되긴 되는구나. 자, 물론 지금 대기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긴 하지만 이거 맞겠는데? 안 맞네. 와, 동전 망단. 이거 되게 잘 풀리는데요. 유도갈이 컸어. 비타나 꼬챙이 강화하면 될 것 같은데, 꼬챙이는 지금까지 거의 안 썼죠. 근데 강화를 하면 조금 쓰지 않을까요? 아닌가? 근데 아, 모르겠다. 비타 돌진? 비타나 꼬챙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아, 바로 빠졌구나, 펜촉이. 관로 감사합니다. 다음 턴에 도플갱어 굳이 쓸 필요 있나? 최대 40까지 방어도를 올려놔야 돼요. 아이, 펜촉도 죽었어. 약화 걸렸으면 30까지 떨어지는구나. 어쨌든 막았습니다. 와, 숟가락 살인마.
도플갱어까지 쓰면은 다음 턴에 확실하게 잡겠죠? 에이, 룬방구까지 들어가니까 되게 센 거 아닐까요? 유령화. 어디서 지금 유령화가 감히. 유령화 지금, 어? 되게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승률 한번 땡겨보겠다고 지금,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어딜 감히. 유령화 따위가 지금. 붕대. 잠깐만. 당연히 붕대지. 아니, 붕대 빠따 주시바. 근데 연기할 게 없긴 하네요. 아, 근데 붕대 말고 살 거 없잖아. 그, 지금 버리기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닌데. 해봤자 고개 두 장, 예비 두 장이 끝이라서. 차라리 닌두를 살까? 닌두 사면 바로 민첩일인데. 님들 성밀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싫어하는데. 능지 바로 쓰면 되겠죠? 아이고, 비타 못 쓴다. 실수했네. 실수했네. 그럴 수도 있지. 실력이라뇨? 다 용크였잖아요. 아닌가? 한 개 남아있었나? 한 개 남아있었던가? 한 개인가 두 개 빼고 다 용크였는데. 압도 쓸까? 성공할 때도 있죠. 압도가 조금 애매할 거예요. 제 생각도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압도를 제가 너무 안 써봐서 한번 써보려고요. 첫 턴 능지. 사순이라고요?
시험 멸시. 근데 뭐 쉽게 잡기는 할 것 같아요. 교살 무력화를 쓰고 교살을 써야 되는데 펜촉은 조금 아깝지만 이렇게 하죠. 3 4 5 6 7 응? 아니지. 1 2 3 4 5 아니 3 4 5 응. 아 나 그거 계산 안 했다. 능지 계산 안 했네. 아 상관없어. 펜촉꼬챙이 네크로노미콘. 다음 턴에 꼬챙이가 나오길. 꼬챙이 꼬챙이 호호 실력겜 시원 1231. 네크로노미콘 좋습니다. 사일런트한테도요. 실력 갓겜.